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1년 동안 이런저런 일로 바빠서 제가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2020년부터는 영업 이야기와 워킹맘으로 살아가는 소소한 제 이야기를 나누어 드릴까 합니다. 오늘 주제는 시작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래간만에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으려니까 주제를 시작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뜬금없는 소리죠? 제가 18년도부터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19년도에 많은 일들이 있어서 제가 잠깐 쉬었다가 새로운 영상을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가 시작인 거죠. 시작이라는 주제를 정하고 나니까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을 추진하다가 더 급한 일이 생기며 급한 일을 해결하고 한숨 돌린다 싶으면은 아차! 그때 그 내가 진행하던 그일 하면서 계속 진행하던 일인데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재장진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예, 구독자님들도 그럴 것 같은데요. 전 그런 일이 좀 자주 있는 편이라서요. 결혼 24년 차인데에도 어떨 때에는 지난달에 결혼한 것처럼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요. 그게 저는 육아에서 그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아이를 육아하면서 벌써 큰아이는 대학교 2학년이고 작은 아이도 중학교 2학년인데요. 나이 차이도 많고, 성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다음, 기질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욕구도 많이 다른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큰아이 때 경험해보지 못했던 경험을 새롭게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늘 시작하는 마음같이 육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좌절감이라는 감정이 더 많이 물큰물큰 생기고 다가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세상에서 배운 대로 반성이라는 어떤 미명하에 자기 질책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만큼 지났는데, 그것도 못해? 또는, 큰애 키워봤으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거든요. 자기 질책에 너무 급급해서 허덕허덕 하면서 육아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만나는 모든 조건과 환경에서 생기는 상황들은 비슷하지만 새로운 경험이라는 것이죠. 지금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겁도 덜 나고 용기도 생기는 것 같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시작은 마음 설레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그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생활 속에서 다툼은 늘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가족과 그 가족 관계에서 약간의 다툼이 생겼습니다. 다툼 당시에는 늘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짜증이 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딪혔겠죠? 그 상황이 지나서 혼자 있는 시간에 이렇게 상황을 되짚어 보니까 제가 잊고 있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시간의 흐름이라는 부분을 망각하고 그 상황을 반응을 했던 거죠. 예. 시간의 흐름을 인식을 했더라면은 제가 아마 그런 다툼을 만들지 않았을 텐데 결론은 제 탓입니다. 구독자님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 저처럼 이런 경험들 한 번씩은 다 하고 살것 같습니다. 인간 관계에서든 가족 관계에서든 대인 관계에서든 아니면 고객과의 나의 관계에서든 친구와 나의 관계에서든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간과하고 우리가
반복되는 경험에서 생기는 어떤 오류를 많이 범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배움을 배우는 것 같아요. 실수를 통해서 시행착오에 관련된 부분의 수정을 하게 되고, 수정을 통하면서 배우게 되고, 그 배움을 통해서 성장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성장의 열매를 얻는다고나 할까요? 원래 성장은 좀 아프잖아요. 그리고 그런 성장의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좀더 돈독해지는 경험들도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주제를 제가 시작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주제를 내놓았지만은 어떤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어떤 부분은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매일매일 시작하며 산다는 거 그거를 제가 함께 공감하고 싶어서 오늘 주제를 시작으로 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된것 같네요. 오늘은 1년 반 만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뭐 이렇게 주절주절 두서없이 이야기한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핵심은 시작은 마음 설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착오를 겪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배움을 익힌다. 그 배움을 익힘으로써 성장한다. 라는 게 제가 오늘 독자님들과, 네, 구독자님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공감하고 싶은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워킹맘으로 힘드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고민이 있다든지 또는 이제 경력 단절이셨다가 새롭게 영업일을 시작하는 초보 영업인 중에서 현재 마음의 갈등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래에 이렇게 지나가는 이메일 주소로 혹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연을 적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댓글에다가 이런 부분에 고민인데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라는 어떤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예, 그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날 때에는 좀더 흥미로운 주제로 오겠습니다. 예,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들 힘들어하지만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마음을 다잡아 보셨으면 합니다. 부디 모두 모두 개인위생 관리에 신경을 쓰셔서 건강한 한주 보내세요. 손 씻기, 마스크 끼기 아시죠? 예, 감사합니다.